이 시간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강의를 통해서 그 신뢰, 그 개가 파블로 박사를 얼마나 믿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유전자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참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 놀라운 그 우리가 얼마만큼 생명에 대하여 생명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여기 지금 미숙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숙아들은 본래 어디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 그 인큐베이터에 안에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온 조절. 이 미숙아들은 이 뇌세포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이 뇌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그게 덜 발달해가지고 자기 체온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인큐베이터에 그 안에 히터가 있어가지고 그 온도를 올려주고 또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또 히터는 꺼지고 그래서 체온 조절하고 그다음에 습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의학계에서 인큐베이터보다 차이 엄마의 가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는 마약 수출로 유명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도 청소년들이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 미숙아들이 탄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큐베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뭐 국가 예산은 딸리고 하니까 인큐베이터가 부족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 24시간 있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래서 엄마가 와서 또 이렇게 안고 있다가 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미국에서는 로테이션 그럽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얘들이 지금 이 미숙아들이 정상으로 회복해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 돈 없는 집 애들이 훨씬 더 빨리 퇴원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정말 놀랍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주시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에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의 체온이
저절로 올라가. 여러분, 여러분 체온 올리는 기술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못해요. 근데 엄마는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 엄마는 몰라. 그거는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누구나 알아? 생명을 주시는 초인간적인 정신님은 알아. 그래서 정신님이 여러분의 뇌세포에 그 체온 중추를 담당하는 뇌세포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있는 줄을 뭐예요? 몰라. 응. 그런데 여러분을 항상 돌보고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예.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켜게 해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과 다 같은 얘기야. 이 얘기가 아,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 몰랐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엄마의 체온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maternal infant thermal 아,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도 모르겠죠. thermal synchrony.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synchrony. 네. 이거는 thermal이라는 것은 온도, synchrony는 동조, 동조. infant는 아기, 이거는 엄마예요. 엄마, 아기, 체온, 동조, 현상. 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어.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지금 현대의학은 설명을 못하고 있어. 설명을 못하고 있어. 왜 설명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 못해. 왜? 왜 설명 못해? 이 정도는 대답을 좀 해요. 생명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설명이 안 되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뭐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님이 생명이 이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 이만큼 생명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생명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미국 과학자들이 결국 이 엄마 아기 체온 동조 현상을 발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서도 일부러 인큐베이터가 남아 돌아가는 미국서도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미국서 이제 이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캥거루. 캥거루 같이 엄마가. 캥거루, mom. mom은 엄마죠. 캥거루 엄마 치료법이라고 그래. 캥거루 mom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참, 모든 것은, 모든 유전자 조절은 생명으로 되고 있다는 거. 자, 또 봅시다. 또 보면, 재밌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뭘로 되고 있어요? 요거는 병균? 요거는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 병균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딱 병균을 만나면 이 백혈구가, 이게 본래 이거 없거든요? 이쪽에 이 병균을 잡아먹기 위해서 손을 쫙 뻗어요. 그건 이거는 백혈구가 병균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누가 조절하는 거야? 생명이 다 조절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참, 알고 보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즉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 닭들도 말이에요. 요즘 닭들이 부화장에서 많이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성 본능을 발휘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화장에서 태어난 닭들은 모성 본능이 약해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암탉, 즉 엄마 품에서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난 암탉들은 계란만 보면 이 암탉들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품고 싶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부화장에서 태어난 암탉들은 그런 본능적, 모성 본능적 욕구가 좀 약하대. 예, 약한데. 그래서, 근데, 그렇듯이, 이제, 부화장에서 태어난 암탉들은, 이 계란 품는 것도 잘 취미가 별로 없고, 이제 그런데, 쥐들도 그렇대요, 쥐들도. 쥐들도,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 모성 본능이 약한 쥐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은 새끼를 낳더라도, 이렇게 막, 이제 저절 물리고, 나서도, 이제, 정상적인 모성 본능을 발휘하는 엄마들은, 자, 새끼를 이렇게 막 핥아주는 거예요. 핥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데, 이 모성 본능이 없는 쥐들은 안 핥아주는 거야. 그냥, 젖 먹이고, 그냥 새끼들은, 뭔가 번쩍했는데, 이제 새끼들은, 그냥, 아이고,
이야, 박수. 참 맞습니다. 우리 센터 인물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엄마지는 모성 본능이 약해요. 그래서 새끼들이 그냥 점만 빨고 놔둔 거라 저 자기들끼리 잔다고. 근데 이 엄마는 새끼들을 가슴에 다 이렇게 모아서 품고 핥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고 하면, 분명히 저게 건강 상태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면역력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해보니까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저쪽에 저 엄마가 아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새끼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하고 유전자가 켜져 있고 그래. 근데 이쪽 애들은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별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어떻게 해봤냐고 하면, 저 엄마를 어떻게 바꿔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럼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새끼들의 면역력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예. 그래서 저 새끼들을 사랑해주는 엄마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 모성애가 별로인 이 엄마지를 저쪽으로 보내니까, 면역력이 약했던 새끼지들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강했던 새끼지들이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라. 그러므로,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 예. 제가 내일 우리 저 여러분 그 이거 이거 뭐 잠바라 그러나요? 잠바 해주신 우리 강 회장님 그 회사 직원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데 내일 강의 내용 이거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저걸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예? 예. 우리에게 엄마지는 누구요? 예, 우리 엄마들은 이제 우리한테 사랑 별로 못 줘. 맨날 불평이나 하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될 그런 형편이야. 그러니 우리가 믿고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참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유전자들이.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문제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생명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정신님, 하나님, 성령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게 돼 있어. 누구나. 자, 그래서 이런 볼 때, 참, 서로 사랑하자. 한 회사나 한 단체가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될 때 제일 잘 굴러가요?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서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서로 사랑하면 유전자도 켜지고 회사도 잘 굴러가고 덜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외부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몇 번 제가 교사들의 모임에 가서 교사들 전국에서 교사들 모여서 뭐 경기 지방 뭐 교사 뭐 혹은 사립 중학교 교장 협회 뭐 이래 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요즘은 여자 세상이더라고. 그 중학교 교사들도 전교 교사들이 한 60명, 70명 되면 남자 교사는 대여섯 명밖에 안 되더라고. 와, 놀랬어.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남 다 찾아보기 힘들어. 이야, 야, 대한민국이 여자 세상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존경합니다, 여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여자 세상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선진국일수록 어떻게 여자들의 활동이 왕성하죠. 그래서 저는 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교사 혹시 계시죠? 교사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가 의사다. 그게 제 강의 제목입니다. 교사가 의사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얼마나 여러분의 가르침이 좋은 뜻이라면, 그리고 그 가르쳐도, 어떤 이론을 가르쳐도 사랑과 함께 가르치면 의사보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고 교사분들이 아주 뿌듯하게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지겹던 교사 생활이 뭐예요? 의미가 다시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바꿔준 것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즉 결국 인간은 이 영적 에너지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또 이제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냐고 하면 사실 여러분 이 원숭이들이 결국 이 수치 땡기는 것도 어떤 독이 있는 잎사귀를 먹었을 때 수치 땡기는 것도 이것도 결국 사랑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원숭이를 사랑하니까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땡기게 하고 수치를 찾으려고 해서 결국 이렇게 수치를 먹도록 하는 거. 뭐 이런 뭐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뢰심, 생명에 대한 신뢰심이 더 확실하고 저변에서 확실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정말 유리하게 훨씬 더 생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이 우리 2부 세미나의 목적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인데
이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요? 식물은 지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생각하는 뇌도 없잖아. 그렇죠. 이건 가질 수가 없는데 식물을 깊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관찰해 본 경우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식물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식물이 지능이 없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 그래서 이 식물지능이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책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중앙일보에서 이제 식물의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잖아요. 갉아먹으면 이 어떤 경우에는 식물들이 이 벌레를 또 안 나와. 벌레를 이 방어를 하기 위하여 그 놀라운 방법을 써. 자, 이제 벌레를 갉아먹으면 식물 잎사귀도 세포 안에요. 그렇죠? 세포야. 그 세포 안에는 뭐 있어? 유전자 있지. 근데 그 유전자가 그 벌레를 갉아먹는 애벌레에게 독이 되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뭐예요? 미리 예견한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벌레가 달려들 경우 퇴치할 수 있는 그 독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그게 입력되어 있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는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뭐요? 예견한 존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체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거를 더 깊이 끌고 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버리고 조건적 사랑을 따라가서 이기적이 되고 욕심쟁이가 돼서 자기를 떠날 줄로 뭐요? 알았다. 그러면 떠날 놈은 떠나라 이러지 않고 그 떠날 놈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기적으로 욕심쟁이로 변했으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러다가 결국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꺼지고 결국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뭐예요? 창조하기 전에 봤다 이 말이에요. 예견했다. 그래서 암이 생겼을 경우에도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유전자를 다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예.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애벌레가 달려 들어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그 잎사귀 세포가 이제 독성물질을 생산해내기 시작해. 사실 잎사귀가 애벌레가 붙었네 이거 알까? 모르지. 잎사귀가 어떻게 알아요? 번쩍했어. 잎사귀 어떻게 알아요? 잎사귀야 모르지. 근데 우리도 우리 자체 내 암세포가 생겼다는 거 우리 인간이라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잎사귀가 알 리가 있어? 인간도 모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잎사귀에 애벌레가 달라들여서 갉아먹을 때, 아하,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었다는 거는 잎사귀는 몰라. 누구나 알아. 창조주는 아니야. 기린의 몸속에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린은 몰라. 누가 아는 거요? 창조주가 아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의 보는 시각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그제서야 창조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이야, 이 세상 모든 현상이 사실은 누구가 조절하고 있는 거구나. 창조주가 조절하고 있고 그 창조주의 조절을 방해하는 잡신이 있구나 한게그그 영적 세계가 쫙 나타나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새로운 안목을 가지시라 이 말이야. 뉴 스타트 하신다는 거. 이 새로운 안목이야. 더 깊이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의 그 세력들과 싸움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석가모니 선생님은 새로운, 와, 안 보이던 게 보이네. 이때까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이런 의미에서 눈뜬 장님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서도 못 보는, 못 본다. 눈뜬 장님이다. 왜? 이 우주, 온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가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배우고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그러고 막 무서워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그 너머를 탁 영적 세계를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면 너희들의 새 유전자부터 달라지고 너희들의 세계도 뭐예요? 내면의 세계도, 내면의 환경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갉아먹으면 여기에서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다. 잎사귀가. 그래가지고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배탈이나, 배탈나면 어떻게 돼요? 아고베야 하고, 이제, 아고베야 하고, 무너지면, 이 잎사귀에 이렇게 붙어 있을 힘이 없어지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벌레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해놨어. 창조주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 그 방법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잎사귀, 요 잎사귀를 갉아먹는데, 요 갉아먹는 양쪽 잎사귀들이, 근처 잎사귀들이 어떤 기체를 생산해내.
그래서 공기 속으로 뿜어줘요. 뿜어주는데 이게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냄새예요. 그 말벌들이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아 이러고 맛있는 냄새 난다. 와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벌레가 있고 애벌레가 있거든. 그래서 애벌레를 말벌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식물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식물들이 애벌레가 붙어서 나를 갉아먹는구나. 그러면 말벌을 부르자. 식물들 자체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병 낫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저 뭐예요? 그저 생명을 그런 사랑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뭐만 가지면 돼? 믿음, 신뢰만 가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조건 반사적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이라고 부를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온통 우리들의 눈에 드디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를 봐도 다 창조주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 내 변질된 유전자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물론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되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하죠, 뭐. 그렇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내일 할 강의를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그 회사 참 복 많죠, 그렇죠. 이런 강의를 제가 어느 회사에서 또 해봤냐고 하면은 한샘, 네, 그 한샘 우리 바이오메드 이제 중역진들이 이제 뉴스타트를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거쳐가게 돼요. 한샘도 그랬습니다. 한샘도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요? 전무이사가 간경화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1년 넘기 힘들다. 그분이 굉장히 회사에 중요하신 분인데 1년 넘기 힘들다. 그래서 오셨는데 보니까 얼굴이 새까매. 그때 미국에서 했어요.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정말 보기 안 되죠. 그때는 1부, 2부를 그냥 한꺼번에 한번 오셨다면 이 3주, 21일 동안 그냥 계셔야 됐어. 그래서 3주를 다 끝나고 나니까 간경화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샘 회장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 아직도 건강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부터 가겠다. 그래서 그분 회장님 자신이 와서 이제 3주를 다 하고 아주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중역진들을 한 번씩 두 번씩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전 직원 모아놓고 그래서 해가지고 회사 분위기가 참 좋아졌대요. 야, 그리고 보세요. 막 전무 이사님도 뭐요. 1년도 못 샀네 그러는데 막확 나서 왔죠. 이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정말 건강한 뉴스타트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회사들 다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꼭 높은 사람들이 되게 아파야 돼. 아, 진짜. 안 아프면 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진짜 죽을 뻔하게 이제 막 아프다가 탁 나니까. 참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죠. 앞으로 이제 그런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또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참 이런 얘기하면 재밌죠. 예? 여기가 괌 근처에 있는 작은 무인도의 모래사장입니다. 아시겠죠? 모래사장인데. 여기 지금, 거북이들은 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아시겠죠? 알을 낳아요. 그 알이 이제 한 50일 동안 따뜻한 모래 속에서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되는데, 그래서 부화가 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저것들이 뭐를 안다고 바다로 갑니다. 뭐를 안다고 바다가 어딘지 얘들 가봤어요? 몰라. 그런데 한 마리도 안 빼고 다 바다로 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이 안 떠지면, 아, 거북이 새끼니까 바다로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영적인 눈이 탁 뜨면 어떻게 돼요? 저게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빼고 다 바다로 가지? 이제 이런 의문이 발생해야 돼. 그렇죠? 저럴 수가, 뭐요? 없는 거야. 여러분, 애기 50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중구난방으로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 거북이들은 일제히 바다로 향하여 가요. 누가 바다로 오락했나? 엄마가 알라면서 모래를 덮기 전에, 얘들아, 너희들이 태어나거든?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왜 바다로 그래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애들이 기억하고 이제 가는 거요? 아니잖아요. 얘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뭐요? 모르고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야, 절로. 그래서 바다로 갑니다. 일제히.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안 돼요. 왜 그래요?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줬어. 인간은 강제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야,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얘들이요, 바다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엄마가 어디, 엄마가 온 곳으로 가요. 그 엄마 알아요, 몰라요? 그 엄마는, 얘들 엄마는 누구라는 거 누구만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분만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교를 종교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안다는 건 이거 참 웃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무선적으로 알아야 돼? 과학적으로, 생명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애들이 갑니다. 가면 바닷속으로 가면 얘들이 이제 한참 가다 보면요, 가다 보면 그 얘들을 잡아먹는 특별한 상어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어들을 얘들이 만나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얘들은 그 상어들이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사실도 몰라. 모르는데. 그 상어들만 나타났다 하면, 근처에 저기서 나타났다면, 얘들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얘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헤엄치지 않고. 이 헤엄도 참 이상해요. 왜냐면, 모래사장을 걸을 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물 속에 탁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이렇게 해요. 수영 레슨 누가 가르쳐 줘서? 이게 다 위에서 어떻게 생명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가다가, 그 상어가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몰라. 탁 해서 딱 움츠리고 그러면 상어가 볼 때는 헤엄도 안 치고 하니까 거북이가 아니고 그냥 썩은 나무 토막인 줄 알아. 그래서 안 잡아먹는데. 죽은 척한데. 참 희한하죠. 그러면 그 상어가 없어지면 또 이렇게 간대요. 근데 얘들은 자기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내가 왜 움츠렸지? 그 나중에 이제 자라가면서 보니까, 아, 친구 거북이 새끼가 잡아먹히고, 아, 저것들이 이제 잡아먹는구나. 이제 이렇게 배워서 학습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배가 고파, 이제. 뭘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 바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먹을 것은 이런 거야. 배워서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요. 전혀 그런 거 배운 거 없어. 안 배웠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 기린이 빼먹는 거 기억하세요? 갑자기 뼈가 땡겼대. 물고기들이 눈앞에 슥슥 지나가는데 하나도 땡기지 않아. 뭣들이 지나댕기는지도 모르겠어. 이상한 것들이 픽픽 지나가. 근데 저 멀리 저기 보니까 희끄무리한 것들이 수천 마리가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파리.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땡겨. 먹고 싶어. 그래서 가서 해파리를. 맛있어. 그래서 거북이 새끼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여행을 하고, 뭐를 먹다가, 어느 시일이 지나면 또 뭐를 먹고 다 정해져 있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역시 우리들에게도 다 갈 길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 게. 그래서 결국, 그 거북이 새끼들이 도착하는 곳은 엄마가 살던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드디어 우리는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 욕심 나는 대로, 우리의 이기심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잡신들이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살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병이 나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잡수시고 맑은 공기 마시시고 물 마시시고 운동하시고 절제하시고 휴식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뭐 어려울 거 없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심호흡하시고 물 충분히 마시시고 정신없이 처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다 보면 거북이는 오키나와가 어딘지는 몰라. 엄마가 오키나와로부터 왔거든. 그런데 자기는 오키나와로 뭐요? 가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 세포 속으로 보내셔가지고 유전자도 정상화시키면서 병도 치유하시면서 그러다 보면서 보면 나중에 눈떠 보면은 어느 나라에 와 있어? 하늘나라에 와 있어. 네. 영생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는 거. 네. 주야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참 보고 있으면 이제 이런 하나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섭리.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네? 자, 우리 여기 이제 양양 가면 그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강물이 있는데 그거를 남대천이라고 부릅니다. 남대천. 네. 남대천에는 뭐가 올라오느냐면 연어가 올라옵니다. 연어가. 근데 그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는 알고 보면 4년 전에 남대천에서 태어났던 연어들이에요. 4년 만에 회귀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여기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여기는 알래스카입니다. 여기는 시베리아고 여기는 알래스카에 쭉 뻗어 있는 알류산 열도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야? 여기는 캐나다고. 여기는 캐나다 미국 국경선이고 미국의 서해안에 제일 북쪽에 있는데 여기가 시애틀 워싱턴이에요. 자. 그래서 연어가 여기가 제일 많아요. 왜? 여기는 산이 많고 강이 많고 그래서 연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어들이 강을 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그때 이제 누가 그 연어들 잡아먹어? 곰들이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곰들도 먹이시고 왜? 그때 곰들이 연어를 실컷 먹어야
예, 겨울 동면을 해가지고 다이 계획 다 시나리오가 짜져 있다 이거요. 그러니 창조주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안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우리 형 씨도. 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 인간의 몸 속에 있는 유전자만 봐도 그렇고 이 유전자 밖으로 이제 나가서 이 생태계를 보면 다 이렇게 생명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연어가 여기 보면 색깔로 이제 구별하면 네 종류의 연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류. 그래서 이 빨간색 종류의 연어는 여행 그 경로가 다 네 가지 연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태어나긴 한 곳에서 같이 태어나. 그러면 이 연어들이 저 산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강을 타고 쫙 내려온단 말입니다. 내려오면 자기들이 네 가지 중에 무슨 연어인지 자기들 알까 모를까? 모르지. 왜? 그땐 새끼 때니까 다 똑같아. 근데 그게 이제 크면 완연하게 달라요. 모양하고 이런 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 산에서 출발해서 쫙 일로 나와서, 출발할 때는 네 가지 연어가 다 뭐예요? 같이 출발합니다. 같은 코스로 가.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들이 그 코스를 따라갈 때, 가이드가 있게 없게? 가이드 없어요. 가이드를 어떻게 됐는데? 가이드들은 한번 가봐야 되는, 가본 일이 있는 사람들이 가이드입니다. 근데 연어들 가이드가 없어. 왜 없어요? 가이드들 다 죽었어. 왜? 연어들은 올라가서 새끼 낳고 금방 죽어버려요. 살아서 돌아오는 부모들 없어. 그 새끼들만 온다고. 가이드 없이. 그리고 자기 부모들이 따랐던 여행 경로를 그대로 가요. 뭐 새끼들이 가봤나? 그 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죠. 쭉 가다가 이쯤 와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거야. 이쯤 가서 이 분홍색 종류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분홍색이 돌아올 때는 이 나머지 세 가지들은 뭐라고 그러냐? 야야야야, 너희들 왜 걸로 가니? 일로 가자고. 걸로. 그러나 분홍색들은 어디가? 몰라, 나도 자꾸 일로 가고 싶은데. 일로 돌아. 그리고 좀 있다가 이 하늘색도 난 일로 가고 싶네.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빨강 노랑만 같이 한참을 가다가. 아, 노란색이 갑자기 뭐예요? 빠지네 일로 난데없이. 노란색들만 빠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런 걸 보면 믿을만 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4년을 이 코스를 돕니다. 돌다가 이제 충분히 성숙하고 이제는 알을 낳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우리 세대는 이제 이 자연계 자기들의 몸을 다 바쳐 그래서 곰에게 먹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산에서 다 죽으면 짐승들이 다 와서 그 죽은 연어들 다 먹어요. 새들도 와서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연으로 뭐요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참.
그래서 그 연어들이 와서 알 낳고 나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참 감동적입니다. 알 날라고 막그 힘든 막그 계곡을 팍 그래서 연어들도 그 목적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알 낳는 게 어떻게 알 낳는 거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알을 낳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알을 낳고 죽어야 돼. 그 알이 뭐요? 그 알은 나와 같은 새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과 같은 정신님을 가진 인간을 태어나게 해야죠. 그럼 뭐 박사님 남자는 어떻게 아기 못 낳는데 그 아기가 아니고 정신적 영적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구 박사가 알 낳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치유되시고 알 많이 낳게 되시기를 바랍니다.